당신 눈 보니까 그러는 거야. 미친년 마냥. 어? 그렇게 할 짓이냐고. 경찰이 오고. 아니, 이제 12살 먹은 애보로, 어? 안 뵌 애를 하라고 그래. 걔가 일사처리 잘할 것 같아? 언니 지금 그걸 원해. 이거 방송이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점사보는 건지. 지금 내 입에서 쌍소리가 나가. 애를 더 또라이를 만들어, 당신이. 부부가 원부부예요? 아니죠, 재혼부부죠? 각자 애들이 있어요? 아니, 저만 있어요. 애들? 네.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어제 딱 드는 생각이 저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들하고? 아이 하나 있거든요. 우리 언니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. 당신 비율을 맞추고 살 수 있는 남자들이 몇 없어. 미안하지만 나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. 본인이 마음을 좀 많이 이 불같은 화에 약간은 좀 조절성이 안 되는 게 있어. 네. 한번 화나면 그거를 참지를 못하겠어요. 진정이 잘 안 돼요. 이 조상에 그런 아주 못된 이 조상이 있어. 그래서 언니가 입에다가 어쩔 때는 진짜 남편도 말할 때 좀 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안 하고 막 쌍말을 하니까 해놓고 나면 또 정신 바짝 차리면 또 미안한 마음이 좀 있지.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도 내면에 내가 아는 거야. 내가 얼마나 개팍하고 내가 얼마나 성격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아는 거야. 아이도 지금 아이가 몇 살이야? 12살이요. 그 아이도 학교 생활이 조금 저조할 수 있어. 지금은 한참 이쁘고 뛰어놀고 이런데 친구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야. 그러니까 친구들과 협상을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 위지대로 가는 게 있어. 욕심대로. 성격을 조금 부릴 수 있다라는 거지. 그거를 우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정서적으로 불안증이 있어. 어? 그런 엄마의 문제도 있단 말이야, 아이가. 환경적으로. 어? 부부간에 이런 걸로 많이 안 좋을 수 있더란 말이야. 그러다 보면 올해, 내년에, 내후년에 너희들이 조금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어. 그러니까 애가 커가니까 당신이 감당이 안 되고 애가 커가니까 이제는 버거운 거야. 아빠한테 좀 맡길 거는 좀 맡기고 언니가 빠질 거는 좀 빠져요. 언니가 다 처음부터 스타트 끊어갖고 끝까지 언니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저 양반한테도 맡기면 안 되지. 당신이 다 해야지. 안 그래도 엊그저께 아이랑 문제가 있었는데요. 주변에서 아동을 때린다고 경찰이 왔었어요. 누가? 언니가 때려서? 그래. 그리고 제가 내쫓았거든. 아이를?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게 엄마가 할 짓이 아니잖아. 당신 눈 도니까 그러는 거야. 미친년 마냥. 어? 그게 할 짓이냐고. 경찰이 오고. 애가 누구를 닮겠어? 엄마를 아니면 아버지를 닮지. 좀 애한테 애가 거칠게 나가도 언니가 참아야 돼. 이러다 보면 부부가 더 저 양반이 나가버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. 혼자서 더 힘들어져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두 아이를 길러내려면 엄마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. 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생각 안 해요? 당신 말만 맞다고 하면 안 돼. 당신 위주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. 그렇게 생각 안 해? 그래. 근데 애가 울면은 미칠 것 같아요, 저는. 애가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왜 미칠 것 같아? 아니, 이제 12살 먹은 애보로, 어? 안 뵌 애를 하라고 그래. 걔가 일사처리 잘할 것 같아? 언니 지금 그걸 원해. 걔가 알아서 공부하고, 알아서 뭐 하고, 학원도 알아서 갔다 오고, 어? 집에 오면은 딱딱딱딱 씻고, 가방도 제대로 놓고, 양발도 제대로 벗어놓고, 지 정리정돈 잘해야 되고, 그럴 것 같으면 걔가 어른이지. 안 그러고? 내 말이 틀려? 맞습니다. 맞잖아. 맞습니다. 당신 기분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. 그럼 맨날 이러고 싸워야 돼. 경찰이 와야 되고. 언니가 바뀌란 말이야. 언니가 바뀌고 애가 바뀌기를 원해. 엄마가 거친데 애가 안 거칠겠냐? 화딱 지나 죽겠네. 언니가 10마디를 하면 애한테 우리 언니가 인성적으로 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그 상대를 얘기를 들어봤어? 애기 아들에 대한
너왜 이거 안 했니? 엄마가 속상한 게 이렇게 얘기해봤어. 언니 아니잖아. 열 마디를 하면 열 마디, 여덟 마디는 소리 지르고, 우박지르고, 두 마디는 당신 기분 좋아야지 애한테 하잖아. 맞죠? 그렇게 해갖고 언니가 좋은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러주는 거야. 그러면서 어느 장단에 못 맞추게끔 당신이 조를 못 잡게끔, 애한테 할 소리와 어른한테 할 소리가 있는데, 이거 구분 안 하고 할 때가 많아. 쌍말하면서 반성해. 애보단도 못한 게 우리 언니야. 그렇게 해갖고는 당신이 나중에는 애도 일찌감치 엄마 품을 떠날 것이고, 걔도 난폭하게 삶을 살 것이고, 그거 그대로 배워서 애가 그대로 한단 말이지. 또 궁금한 거. 저하고 그냥 아들하고만 좀 많이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엄마하고 아들하고가 안 맞지는 않아요. 아들이 12살이라며. 얘가 되게 활동적인 아이거든요. 그리고 손에 기술도 가지내고 만지는 쪽으로 아니면 운동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얘를 키워야 되는데 머리는 똑똑하고 제복도 들었어. 아이가 거친 애가 아니야. 아빠가 말해봐. 예, 진짜로 거친 애 아니죠? 거치지 이 사람 때문에 그래. 이거 방송이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곱게 점사보는 건지 지금 내 입에서 쌍소리가 나가. 애를 더 또라이를 만들어 당신이. 알았어? 엄마가 못된 거야. 어? 엄마 많이 방송해야 돼. 혼내다 보면은 어떻게 제가 막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. 그래, 그러니까 살기가 있다고. 애를 더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야. 애가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면 애들이 울지 그러면 안 오니? 맞아요, 안 맞아요, 아빠? 얘잘 키워, 아빠. 얜 제복이 많은 아이야. 당신 조상복에서 이 아이 불쌍해서 하늘에서 제복을 내렸어. 얘는 안정만 잘 되면 엄마 손얘 일찌감치 외국 보내라. 외국을 보내라고. 데리고 있지 말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지 기술을 지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시야를 넓혀줘. 엄마 옆에 있다가는 얘 내가 봤을 때는 지 꿈을 펼치지 않을 것 같아. 일찌감치 외국을 보내서 아이 이 사주가 엄마 사주 암 닮은 것만 해도 정말 하늘에다가 감사하게 생각해. 이 아이는 잘만 키우면 괜찮아요. 그리고 아빠하고도 합의가 들어요. 이 양반하고도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 다음에 조금 잘 크면 아빠한테도 잘할 아이야. 호랭이가 5월 생일이니까 올해는 얘가 조금 성적도 안 오르고 얘가 조금 올해는 친구들과 또 싸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깨가 많을 수 있어. 지금 빈번하게. 어? 근데 내년 가면 이 친구가 좋아. 공부를 아예 안 그래. 당신이 안 하게 생겼잖아. 당신 공부했어? 너도 안 했잖아. 당신 같지 않아. 알았어? 조금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, 어? 이 야밤에, 본인 두 분이 나한테 올 때는,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왔잖아. 그치? 그러면 이 무당이 당신 언제 봤다고 점괘를 마치겠냐. 그치? 그러니까 내말 듣고 엄마도 노력을 해. 당신 누가 보면 미친년이라 그래. 미안하지만. 정상적인 거 아니야. 아동학대를 해서 경찰이 오고 애를 12살 먹은 애를 내쫓이고 그거 당신 정상이냐? 부모가 돼서. 얘가 무슨 큰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. 당신 분풀이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. 오늘서부터 좀 사랑을 많이 줘. 운다고 두둑을 패지 말고. 좀 많이 놀랬어요. 저한테 그런 조상이 있어서 그렇게 그랬다는 게 듣고 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해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과연 좀 나한테 그런 게 있나? 그런 의문점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조금 복잡해요 저 일단에는 되게 제가 미안해 할것 같아 미안해 지금도 미안하고 그 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많이 미안해요.